이승혜 관장님을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한 페이지에 모든 미학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만 외워놓으시면 이제 미학과 예술을 아주 쉽게 구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미학은 뭐냐면 아름다움에 대한 학문, 뭐가 아름답나, 그 다음에 이제 근세, 17, 18세기가 되면 특히 뭐가 아름답냐고 물어봤을 때 감성, 그러니까 감정이나 감각이나 분위기 이런 게 아름답다고 느꼈을 때 발전한 학문, 정립된 학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물어봐요. 그래서 미학을 공부하면 아름다운 게 뭔지 아냐?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리스 로마는 수학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비례가 맞고 수학적으로 맞으면 아름답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성의 하부적인, 그러니까 이성을 잘 따른 하부로 생각을 했는데 17, 18세기가 되면 수학적이지 않은 거, 모호한 거, 개념하기 힘든 거, 이런 감성이 막 올라오기 시작을 합니다. 시대적으로. 그러면서 감성에 대한 학문, 이제 학문으로서 처음으로 이제 정립이 됩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추상적이죠. 그래서 서울대학교 미학과 교수님들도 평생 미학을 하신 분들도 A하고 B를 갖고 가요. 그래서 A가 아름답습니까? B가 아름답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내가 아름다움에 대해서 철학으로 말을 할 수가 있지만 A가 아름다운지 B가 아름다운지 말을 하기가 어려운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술은 뭐냐? 예술론은 다릅니다. 아름다움을 말하기 전에 그거 너무 추상적이고 구체적으로 야 A하고 B하고 비교해서 I가 좋네. A, B, C가 아닌데 아, 이게 공통점이네. 이렇게 아주 실증으로부터 올라가는 것이 예술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유로움을 아까 좀 뜻을 펼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유로운 상상력이 왜 필요하냐, 자유로움이 왜 필요하냐라고 할 때요. 이게 제가 상황이 뭐라고 하지 하다가 펑펑 이라고 써봐야겠다. 알겠어요. 펑펑. 왜냐? 펑펑 울다. 펑펑 쓰다. 이게 응어리를 풀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카이스트의 예술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인류가 왜 예술을 하고 있나? 왜 음악을? 아니 필요하니까 지금 뭔가 인류에게 도움이 되니까 지금 음악을 있는 것이고 미술이 있는 것이고 공연이 있는 것이고 영화가 있는 것이고 왜? 이게 도대체 뭐에 도움이 된다는 거야? 라고 잘 생각을 해보면 제 생각에는 응어리를 풀어주는 이 고해의 바다를 건너는 이 삶의 갈등과 고통에서 마음속에 응어리가 졌다라고 한국어로는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응어리를 위로해주고 풀어주고 또 그것을 극복할 수 있게 해주고 정서관리를 해주는 이런 것이 바로 예술의 가장 큰 힘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제일 그 요즘에 하고 있는 걸 조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자유로운 상상력의 유희, 마음대로 떠오르는 대로 놀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제 한국에서는 조선시대까지는 굉장히 성리학이 강했기 때문에 마음대로 떠오르는 대로 놀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이게 굉장히 도덕적인 것을 잘 지키는 삶이어야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비등점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20세기 오가면서 확 바뀌었는데 지금 너무 중요한 추계 전환기라고 아무리 진짜 강조를 어떻게 더 할 수, 진짜 매일매일 강조하고 싶습니다. 지금은 완전 전환기인데요. 탁 금을 걷을 때 20세기, 21세기는 완전 바뀌었습니다. 그전엔 방어기제가 사람들의 마음을 압도하는 시대였다고 한다면 지금부터는 해방기제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한 가지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한 가지 있는데요. 음악을 딱 한 번 듣는다고 해서 미술관을 딱 한 번 온다고 해서 내가 갑자기 자유로운 영혼이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공부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학습. 뇌가 바뀔 때까지, 마음이 바뀔 때까지 규칙적으로 하십시오. 매주 화요일 날 간다, 매주 주말에 간다. 이것을 최소한 3개월. 그 다음에 습관이 될 때까지는 3년 동안은 꾸준하게 해야 분명히 바뀔 것이고 지금 바꾸어야만 아마 우리가 미래를 정말 선도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